존경하는 110만 용인특례 시민 여러분, 고정동, 숙전6동, 선동, 상2동 지역을 둔 더불어민주당 홍재욱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고정동 시민들의 오랜 수월이자 단연간 지역 현안으로 꼽혀온 김구 고정동 이름의 한국철도공사 분당 차량사업소 이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식 명칭 한국철도공사 분당 차량사업소는 분당이라는 지역 지명과 달리 용인시 김구 고정동 이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94년 9월 수서구리 분당선 개통 당시 분당선 유일한 차량기지로 개설된 분당차량사업소는 전동열차, 전기 등 열차의 안전운영 위한 시설을 설치했지만 이와 동시에 도시미관 저해, 소음 및 분진, 진동발생 등 지역주민들에게 설치 단축과 비선호 시설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때문에 일기 신도시인 분당 90번을 피해 도심계획의 미개발 지역이면서 넓은 기지로 활용이 쉬운 기흥구 고정리의 고정이론에 자리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는 합리적인 선택이었을지 몰라도 3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더구나 인천까지 연장된 수인분당선의 차량 사업소가 여전히 고정동에 있는 것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고정동은 어떻습니까? 1995년 5만 명에 불과했던 기흥배 인구는 약 44만 명, 논과 밭에 둘러싸였던 고정리는 인구 약 3만 6천 명이 거주하는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고정동은 서울에서 용인시로 들어오는 강릉입니다. 현재 고정동 일원에는 수도권 방역폭행철도 메인 우선인 GTX 용인역이 2024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입니다. SRT 열차 환승용으로도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으로 GTX 지하철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도권 남부 최적의 교통 노출지로 탈바꿈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과거 기피시설로 도심 미각으로 물러났던 시설이 이제 가장 번화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 27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달하는 차량사업소는 고정동을 공소로 가로막아 주민들의 단절을 초래하고 나아가 플랫폼시티 개발을 통한 용인 특례시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분당선 차량들의 이동과 유지보수 작업에 따른 지속적인 진동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열선 현상 등 기본적인 공간권과 생활권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로 지역 주민들께서는 차량 기지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지난번 시정 답변에서 첫 번째, 내 공약사항이 아니다. 두 번째, 토지 수유주가 한국철도공사라 우주에서 개경이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세 번째, 분당철도사업소는 분당선을 운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며 복합개발 등 연구용 계획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시장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쯤 지역을 방문하셔서 목소리도 들어보시고 민의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추고 시민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시 계획과 혁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끝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토부 철도공사를 만나 이전과 관련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아니면 지난번 시정 답변 내는 것 같이 변함이 없으신지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